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그저께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 갱베이의 테일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공통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너가 갱베이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 비디오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보니까 조회수가 1200만이 넘어요. 1200만. 아니 몽골 인구의 몇 배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이 알고 보니까 작년에 몽골 힙합씬에서 엄청난 히트를 거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 갱베이라는 듀오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갱베이의 갱안사간?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온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뭐 500만, 600만, 700만, 1000만 넘는 조회수를 찍은 거는 처음 봐요. 그리고 제가 가사를 좀 구독자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굉장히 감미로운 가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와 이제 평생 함께 있고 싶어 하는, 한글 번역한 가사도 우연하게 찾았는데 한국의 발라드 같은 음악 가사였어요. 저는 이 비트를 들었을 때 굉장히 릿하고 그 당시에 약간 트렌디한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로맨스가 가득해. 좀 반전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많이 놀랐던 거죠. 제가 이 비디오를 한 30초밖에 못 봤어요.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베이의 갱안사간 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누가 들으면 제이발빈이나 배드버니 음악인 줄 알겠어. 남미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뮤직비디오가 영화 같다. 그냥 그 전반적인 바이브는 작년에 왜 릴라스 X의 그런 바이브들도 좀 있는 것 같아. 음악적인 분위기가 올타운 로드. 컨트리 바이브라고 해야 되죠? 아,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 소름 돋았었어요. 아, 바이브 되게 좋아. 아. 그리고 배경이 너무 이뻐. 그냥 영화 같아, 영화. 야. 플로우도 워낙 이 곡의 바이브랑 너무 잘 맞고, 뭔가 영화 같은 느낌들이 계속 재현되니까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어.
그리고 여기 멜로디로 깔리는 룹 있잖아요. 와 이게 너무 좋아. 오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 멜로디 있죠. 와. 와 비디오 진짜 멋있다. 제가 긴지는 뮤직비디오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긴지는 힙합의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그런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 아이템들을 보여주니까. 근데 이 비디오도 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디오에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 버렸어. 어떤 비디오는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하고 실제 비디오의 내용하고 이렇게 바이브하고는 따로 노는 느낌도 있는데 이건 그냥 가사랑 바이브가 거의 뭐 찰떡인 것 같아. 그 몽골의 초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초원 있고 약간 공장 같은 곳이 있잖아요. 폐공장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서 뭔가 여러 가지 장면들을 찍는데 아 때로는 되게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또 멋있어. 가사는 겁나 감미롭고 저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힙합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뭐 달콤한 로맨스 있는 사랑에 대한 가사가 있는 곡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의 발라드 음악도 그렇게 잘 듣진 않아. 이 곡은 뭔가 사랑에 대한 표현도 몽골 래퍼들이 이렇게 남성적으로 뭔가 표현하니까 느끼하지 않고 오일리하게 느껴지지 않고 멋있어. 스와기 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었어요. 가사를 진짜 잘 쓰셨더라고. 그리고 힙합의 어떤 애티튜드? 무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이런 음악을 만들어냈으니까 저는 이런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어떤 음악들은 힙합 발라드라고 규정해놓고는 거의 발라드에 가까운 음악인 래퍼가 랩을 하는데 난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멋이 없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멋이 있어. 어 진짜 나 너무 놀랐어. 너무 좋아가지고 몇 번 좀 더 들어보려고요. 녹화 끝나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